주방. 채워주는 거니까 진액도 잘 챙겨 먹고 마사지도 자주 하고 알았지? 응, 그럴게. 라면 먹고 잤나? 얼굴 보는 것 봐. 아니 그게 학생들 둘이 썸 타지 마. 하지 마. 주마. 너 뭐예요? 와 장난 아닌데 좋아요 몇 개고 이거. 황글이나 쌩얼 대박, 모태미나 따로 없네. 리나 언니 짱 예뻐요. 이 언니 쌩얼이 진리. 언니 훨씬 예쁘네. 안녕. 어 왔나? 하이. 뭐해? 어? 남궁 요 온나 요 앉아라 요 자리 비웠다 같이 앉자. 밥 먹었어? 라면 먹고 자다 저 얼굴 지금. 야 너 그 아직도 봐? 응? 좀 봐봐 좀 봐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보통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계시는데요. 마땅한 사진 한 장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여러분이 오늘 어르신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 속에 담아주시면 좋겠어요. 예쁘게 화장해드릴게요. 네? 나 화장 안 해. 할머니, 우리 예쁘게 화장해요. 나 화장 안 한다니까. 할머니? 할머니. 나와봐. 에이, 우리 말숙 씨 왜 그러실까? 무슨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셨나? 우리 말숙 씨도 예쁘게 화장하고 사진 찍으면 좋을 텐데. 아,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찾았다고. 나 이제 버리면 안 돼. 알았지? 나 이제 안 버릴 거지. 알았지? 우리 말숙 씨, 서방이랑 사진 찍으려면 예쁘게 화장해야 되는데.
아줌마, 우리 말숙 씨 화장 예쁘게 알았지? 그 본인 얼굴처럼 이상하게 하지 말고. 할머니, 제가 예쁘게 화장해드릴게요. 안 계셔. 하여튼 맨날 사라지고 없어지고. 야, 너 앞으로 화장실 가지 마. 나와. 어떻게 된 거예요? 잠깐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할머니가 사라지셨어요. 아마 멀리 가진 않으셨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선 빨리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저랑 같이 할머니를 먼저 찾아주고 혜인 학생, 여기 마무리 좀 부탁해요. 네. 내가 서방 주려고 오랫동안 뜬 건데 어디 갔다 유정했어? 한 3년 전쯤인가? 할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다음에 봄쯤 할머니도 치매가 시작되셨어요. 저 목도리는 할아버지 병 간호하시면서 뜨시던 건데 늘 저가 하나 몸매주고 보냈다고 아쉬워하셨거든요. 남궁학생이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나 봐요. 저렇게 행복하게 웃으시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봐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어이, 서방 와서 같이 찍어. 여기 선생님도 오시고. 야, 뭐야? 그럼 메이크업 박스가 집에 있었다는 거야? 응. 야, 어떻게 메이크업 박스랑 공구 박스랑 헷갈려? 몰라.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미안해, 리나야. 진작에 사과하려 그랬는데. 괜찮아. 아니야. 내가 진짜 미안해. 괜히 내가 실수해서 애들한테 오해받게 한 거. 괜찮다니까. 너희는 나 의심 안 했잖아. 그럼 된 거지. 뭐가 이렇게 훈훈해? 야, 기분 좋은데 짠해! 짠! 짠! 안 건다. 건다. 안 건다. 나나, 삐야. 건다! 너랑 이렇게 나란히 누워본 게 얼마만이냐? 그러게. 고1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원아, 넌 요즘 좋아하는 사람 없냐? 좋아하는 사람 무슨 유치하다. 누굴 좋아하는 게 유치한 거냐? 왜냐? 초딩도 아니고 누굴 좋아하고 어쩌고. 왜? 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웃겨서 그렇지. 그럼 넌 뭐 있냐? 왜? 있으면 유치하다 그러게? 아니, 뭐 웃음 들어보고. 뭐야? 진짜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있는 거 같구만. 아니, 아니라니까. 야. 아, 나 아니야. 누군데? 아, 없다니까. 아, 누군데? 아니라고. 너 심장인가? 너 말도 못하냐? 아, 씨. 그리네? 자자. 정현이야? 아니, 조용히 해. 아, 누군데? 아, 누군데? 진짜. 신기하다. 우리가 개발한 제품이 벌써 출시도 되고. 그러게. 난 나온 지도 몰랐네. 내가 누구냐? 신상품에 누구보다 발빠른 이봉주 선수 아니겠냐? 나오자마자 내가 바로 겟했지. 자, 먼저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해준 다음에 난리친 보람이다. 그치? 그러게. 야, 말도 마. 나 그때 걔 발냄새 때문에 기절할 뻔했다니까. 심하긴 했어. 야, 나 완전 때릴 뻔했잖아. 때리지. 내가 걷다가 걸렸잖아. 아까 걸어야 돼. 걸어야 돼. 남자라면 걸어야지. 그러나 잘 썼어. 야, 니 나가서 기다리라. 할머니, 우리 예쁘게 화장해요. 나 화장 안 한다니까. 나와봐. 아이, 우리 말숙 씨 왜 그러실까? 우리 말숙 씨 화장 예쁘게 알았지? 그 본인 얼굴처럼 이상하게 하지 말고. 먼저 다가서지 않으면 그댈 놓칠까 봐 편지를 쓰고 또 작은 선물을 준비했죠. 깊어지면 상처뿐일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선 건 사실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랬던 뭐해? 사람이 어? 뭐 여한자라 여기, 여기 자리 미웠다. 밥 먹었어? 잘 먹고 자가지고 지금 야, 누가 아직도 봐? 이렇게 책임인데 왜 안 나오는 거 말을 하니까? 너무 아름답죠. 지금 이상한 뭔가요 둘이? 왔어? 니 어디가? 야, 일로 와서 얘기하고 가. 정혜인이 학생 일로 오세요. 이봉주 학생 저 가만히 있고 학생 일로 오세요. 미자씨? 아, 저 그... 좋아합니다!
다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조심히들 가시고 다음에 또 방문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방! 처방! 이거, 이거, 이거. 처방, 이거 간이서 먹어. 금방 와야 돼. 금방 와. 곧 기말평가가 있을 예정이에요. 아, 너무 싫어. 자, 조용. 이번 기말평가는 오픈메이크업 테스트예요. 특별히 이번 평가로 유급과 진급이 결정되는 만큼 다들 신경 써서 준비하도록 하세요. 오픈메이크업 테스트?